예,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글쎄님이 콜라리즈죠. 지금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 뭐 핵미사일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부 무용지물 되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이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 네. 지금 뭐, 저, 선대부터, 김일성 때부터 지금 저 미사일, 저, 핵 개발을 했잖아요. 예, 열심히 했죠. 예. 그게 6.25 전쟁 끝나자부터 끝나자마자 바로 바로 했어요.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예. 뭐, 그, 연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6.25 전쟁에서 사실 패전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죠.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예. 실제 뭐, 그 패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게 핵무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수십 년을 해가지고 이제 핵 개발을 해가지고 그 94년대 첫째 첫 1차 핵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왜냐면 IPT 탈퇴하고 막다 해버렸거든. 예, 그래서 자기들이 국제 원자력 이런 거 MPG 탈퇴하고, NPT 탈퇴하고 전혀 그 통제를 받지 않겠다. 그때부터 핵위기가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독재 핵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 거야. 예, 이제 공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2006년도 1차 핵실험 했죠. 그리고 저 핵무기 이제 보유국가 돼버렸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거는 핵 보유국가라고 침멸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재경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하고 문재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평양 가서 재작년에 김정일 만나가서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온 거를 해가지고 사기계 쏘아가지고 그래 직당이 만나주고 말이야 하면 이거 핵을 포기하겠구나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완전 사기친 데 놀아놔버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켈리 백악관 그전 비서실장이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미국을 갖고 놀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뭡니까 저기 뭐야 이분이 또 해병대 중장 출신이구만요. 예. 예. 뭐 하여튼 이제 그러고 그만뒀어요. 근데 이분도 그만두고 앞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제 그만두고 워낙 두 분들이 저 소신이 강하고 중간에 뚜렷하니까 뭐 트럼프 솔직히 저 대통령한테는 좀 불편한 거야. 그런 거 부담스럽죠. 그렇게 자른 것 같아요. 자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분들은 그 식견은 대단하고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존 볼턴이나 이저 캐리 저 백악관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비실장 두 사람 다 북한은 절대 저핵 포기 안 한다. 근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포기 안 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증명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김정은이하고 이제 언급도 안안 해, 이제. 하고, 10월 저 그러고 대선 지금 이번에. 미국이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한 개를 떼내가지고 수도권에 배치한다고 또 나오네요. 그게 이게 이제 이게 저 지난 10일에 미국 미사일 방어 사령관이 있거든요. 미국 미사일 방공장 해군 3스타인데요. 바이스 애드미럴, 바이스 애드미럴. 그 해군 3스타 출신 현직 제독이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미사일이 사드가 저 이렇게 포대가 있으면 레이더가 있고 이거 통제하는 그 통제실이 발사 있고, 키도 누르고 하잖아요. 그게 그 통제하는 시설하고 실제 포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는 포대는 미사일이 발사하는 거기서 나가는 데야. 이게 우리가 함정에서도 함포가 있잖아요. 함포의 포대 안에는 이게 탄약이 장전돼 가지고 원격으로 요즘 다잘 누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게 발사 키하고 레이더하고 이 사기 통제 장치는 실내에 있어요. 컴퓨터 같은 이런 화면을 보고 하거든. 저기서 발사를 누르면은 포대 안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유선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사드도 발사대 6대가 여기 실제 저 지휘 통제하는 그게 사격 통제하는 그 체계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데 유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무선으로 하겠다. 원격으로. 하면은 성주에 사드 포대가 없더라도 성주에서 발사키를 누르면 레이더를 탐지를 해가지고요. 발사키를 누르면은 사드 포대 하나가 예를 들면 용산에 있다 이거야. 용산에서 날아가는 거야. 또 백령도 하나 갖다 놨다. 백령도에서 날아. 실제 성주에서 발사키를 누르더라도. 그게 그러면은 뭐냐면요. 미국의 인공위성 알죠? 예? 로켓.
어디서 날아갑니까? 휴스턴에서 날아가잖아. 예, 그죠. 나사도 휴스턴이 있죠. 예, 예. 아니야, 저, 나사가, 아니, 휴스턴이 아니고, 저 플로리다 있잖아요. 예, 예. 마이애미, 뭐야, 무슨 기지야, 그. 앤더슨. 아니야, 아니야. 뭐 무슨. 플로리다에 그... 발사장이 있거든. 예, 예, 예. 근데, 그 키를 어디서 누른 줄 아세요? 어디서 누릅니까? 텍사스에 있다고. 아. 텍사스에 있어요. 그게, 예. 그, 텍사스 휴스턴 있죠? 예, 예. 거기에 있다고. 내가 두 군데 다 가봤다니까. 아.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미국에 그것도. 예. 텍사스 한 군데가 막 갔다 나면은, 예. 휴스턴에, 웃으면은 또 그쪽에 뭐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 똑고대고. 아, 나름 뜻이. 예. 지역,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에다가 발사대하고, 예. 실제 쏘는 데하고 틀려요. 아. 그러지, 그래. 그렇게 성주에서 쏴도, 예. 실제 발사는 저 용산에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예. 이게요, 북한이 엄청 이거 중국까지 예. 긴장하게 돼 있다니까. 아. 이게, 한반도 전체에 예. 미사일 방어 세계를 다 구축할 수 있어요. 이걸 사드뿐만 아니고 이 사드 포대에서 누르는 게 예. 패트리트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연동을 시키면 무선으로. 예, 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즘 5G 시대에 무슨 아니 우리 이제 핸드폰 가지고도 예. 요즘 저 파워포인트 브리핑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핸드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그거 저 네? 여기서 핸드폰 가지고 하면 리모컨 다 해가지고 다 해. 아니, 무슨으로? 솔레마니 죽일 때 미국에서 본토에서 이거 그러니까, 저기 조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인기도. 예. 그게 전혀 이거는 뭐 현실성이 이거는 식은 죽 먹기야 내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아 뜨거야. 아니 그렇게 힘들게 미사일 예. 핵 개발하고 미사일 고도화시켜 가지고 SLBM까지 쏘고 야단을 했는데 예, 예.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한국이 한반도에 그게 딱 방어가 100% 완전 돼버린다. 예. 어디에서도. 예. 있으면 많아, 이거. 그,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고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예. 게, 방어체계가 이렇게 통합방어체계가 이렇게 완전 구분이 되잖아요. 예, 예. 뭐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뭐, 일전에 뭐냐면, 미국의 그 핵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예. SLBM을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24개인가 이렇게 예, 예, 예. 핵, 그 핵탄도 하나가 또 가서 다 탄두거든. 예. 166발인가 분리대가 또 날아간대요. 예. 어마어마한 거야. 한 발만 쏘면 북한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예. 너무 가공할 파괴력이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핵미사일 자체를 거의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예. 안 쓰는 게 예. 그래서 서로 이게 공포의 균형을 이렇게 달성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너무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예. 근데 저위력 핵탄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 그 지금 오하이오급의 SLBM에 있는 핵 그 탄두가 예. 하나야 막 예를 들면 90 내지 475킬로톤이로예요. 예. 90 내지 475킬로톤, 475킬로톤인데 예. 이거는 5 내지 7킬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0분의 1 이하 수준이야.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한 방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파괴력이 높지 않아. 아. 475킬로톤이면은 히로시마 나카사키 투하된 운폭탄의 23배래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위력 그 핵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경 뭐 W76-2라는 예, 예. 이거 예, 예. W76-2라는 이 저위력 핵탄도는요. 예, 예. 한 7킬로톤밖에 안 돼. 반경 뭐 한 2, 30킬로만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70배가 저. 예. 응? 그러니까 고개만 때리면 그만 아, 이렇게 김정은이 주석공만 딱 때리면 딱 그 주변만 다 초토화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 타격 외과 수술식 예. 타격 예.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가능하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고개만 국한된 피해를 주고 일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거의 최소화시키고 아.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없잖아요. 군사 시설 그리고 이걸 하시라도 예.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 이거를 실전 배치해 가지고. 예. 이게 웃기는 게, 예. 지난 2월 4일 날, 예. 이 탑재 발표를 했어요. 예.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에, 예. 그 탑재를 발표를 했고, 예. 2월 12일 날, 이 시험 발사까지 해버렸어. 아, 시험. 야, 세다. 그렇게 메인함이라는 SSBN 741함, 예. 메인함이라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버렸어.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탑재를 했고 예.
그 한 열흘 후에 발사를 실제 시험 발사를 했어. 예. 그 뭐죠? 다음 단계는 뭐죠? 실제 실전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로 이런 식으로 외과 수술식 타격을 받아서 없애버리면 돼요. 이게 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쏘아봐야 미사일 통합 방어 체계가 구축돼 가지고 다 방어가 된다 이거야. 그럼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일수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어? 그렇게 계속 꽂아 피우면은 이제 뭐야 플랜 B가 준비돼 있어.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 주민들이 각성해 가지고 들고 일어난다. 계속 이걸 또 지원해 준다니까 대북 심리전.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요. 요즘 나타나는 어제 뭐 저 아버지 그 김정일이 그 죽은 10주년 10주년인가 그 해가지고 저 그 금수산 공장 나타났잖아요. 가족 그 외투를 입고 진짜. 가짜가지인데 모르겠어요. 예. 그, 뭐, 그, 돼지 콜레라 안 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정권이요.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 아까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권까지. 미리 다 했어요, 제가. 6월 이전에 뭐, 셋 다, 다 박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희망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달도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 뭐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만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그거 하면 안 된다더라고. 저기 사전 선거 하지 말고 꼭 당일 날 가서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사전 투표 하지 말고 당일 날. 부정 선거 있고 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통 바꿔치기 뭐 등등 별의별 수법을 다 쓴다고. 당일 날 꼭 가서 투표를 하시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